네, 43호 가수님 최종 세계 여기인을 받으시면서 네. 아쉽게도 예, 저희와는 다음 라운드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네. 아, 들으면서 좀 예,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. 43호 가수님의 노래는 바로 Heaven이었습니다. 저도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생생한. 감사합니다. 네네. 규현 씨가 네. 네, 느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. 아직 43호님 결절이 다 치료되는 건 아니네요. 네. 그 상태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. 네. 노래하기 위해서 사실은 3분에서 6분 그 짧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컨트롤해서 그 무대에 올라야 되는데 결절인 상태에서도 이게 끝까지 노래를 불러내시는 걸 보고 아
43호님의 의지가 어떤 건지 충분히 느껴졌어요. 사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은 실패는 없어요. 내가 그걸 계속해서 밟고 있다면 놓지 않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목표하는 그 선에 닿을 때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43호님의 무대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무대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대를 꿈이었던 것이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. 오늘 저한테는 레전드 무대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규현 씨가 네, 많이 울었어요. 네, 사실은 저도 성대 결절을 좀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 물론 제가 감히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우상이었고 제가 정말 43호 가수님의 너무나도 큰 팬이었거든요. 그래서 선배님의 노래 수백 번 들었던 것들 중에 오늘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사람이 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은 잘 못 잊게 되잖아요. 지금 아까 뭐 규현 씨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슬픈데 그 슬픈 감정은 이제 저희한테 완전히 던져두시고 꼬리표는 떼고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이 무대를 본 이상 충분히 얼마가 됐든 또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. 우리 43호님 무대를 그러니까 비극은 저희가 안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게 또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자 이제 43호님을 떠나 보내드리기 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작별을 구하겠습니다. 꼭 언젠가 다시 어딘가에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무명 가수 43호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. 저는 가수 김현성입니다. 가수 김현성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이미 잘하셨어요. 몰라. 배고파. 고기 더 드실래요? 안 드세요? 안 드시면 좋죠. 네, 안 먹어가지고. 젓갈 안 쓴 거예요? 네. 다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저 김치 좀 주시면 안 돼요? 아, 네, 드셔야 돼요. 물 물기만. 네. 김치 감사합니다. 네. 미역 안 드세요? 미역 안 드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많이 주세요. 물러 빨리. 아, 저 울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. 자, 17호 가수님은 과연 어떤 가수일지 보여주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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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정통 하드록 가수다. 이건 멋있지. 반갑습니다. 17호 가수님. 네. 아니 근데 인상은 하드록 쪽이 아니신 것 같은데. 네. 저는 20여 년간 정통 하드록 밴드에서 보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통 하드록 씬에서는 이렇게 오래 활동한 여성 보컬이 제가 유일하다고 네,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근데 사실 그 시즌 1에서 정홍일 가수님이 정통 헤비메탈 가수다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정통 하드 락이 등장했습니다. 네. 헤어스타일은 되게 두 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. 같은 동아리 출신 아니에요, 혹시? 아니, 혹시 정홍일 네. 님이랑도 친분이 있으세요? 아, 네, 친분이 있고요. 오. 제가 출전한 거를 모르고 스윗하게 전화 주셔서 한번 참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요. 또 나름대로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. 스윗하다 진짜. 아니, 그 홍일 씨는 네.
딱 나왔을 때 뭔가 아 그래 락 음악 할 것 같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17호님은 네. 사실 약간 매칭이 안 되긴 합니다. 네. 어 그래서 사실 하드록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궁금해요. 20년 이상 1600, 700회 가까운 많은 공연을 해왔거든요.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막 사랑을 받는데 저희 같은 무명 가수나 뭐 밴드 분들은 매 무대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, 여기 대한민국에 나 같은 가수도 있다. 우리 같은 음악을 하는 멋진 밴드도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. 지금 말씀만 화이팅! 와, 저는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 되게 자상한 선생님 같아요. 얼굴에 막 사랑 사랑 약간 어떤 노래 부르실까? 하드록? 록?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수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 가겠지.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났었어요? 아까부터 일어나 있었어요. 와. 감사합니다. 아니, 와.
멋있다. 야 이거 정홍일 씨와는 또 다른, 또 달라요. 뭐? 와. 어, 저 사실 앞에 그 노래 잔잔하게 하실 때는 하드록? 되게 발랄하겠죠. 이런데 와. 자 일단 바로 심사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이나 심사위원님. 저는 항상 그 하드록에 있어서는 항상 좀 생경한 리스너 중에 하나였어요. 좀 진입 장벽이 항상 어려웠어요. 그 모든 정서나 외관이나 모든 것들이. 근데 오, 되게 이런 친절한 느낌의 락커는 이제 처음 뵙는 거예요. 친절한 락커. 네. 너무 저희 보면서 너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되게 잘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또 매운 맛을 확 지펴주시니까 제가 처음 보는 약간 이 가정식 락커의 느낌이랄까요? 가정식 락커의 느낌이랄까요? 가정식 락커. 찰떡인데 가정식 락커. 예, 락 어렵지 않습니다. 예, 예, 예. 처음으로 제 손을 친절하게 잡아주신 락커님을 만났고 가정식 락커. 너무 멋있어서 놀랐습니다. 와. 자 우리 윤도현 심사위원님. 아 오랜만이라고 하셨어요. 예예. 예. 아 이렇게 시원한 목소리로 노래하시는 분을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발음부터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자신만의 그냥 목소리로 쫙쫙 질러대는데 진짜 너무 시원했고요. 깨끗했고 깔끔했고. 예. 편곡은 누가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. 밴드가 해줬어요? 네, 우리 팀 멤버들이 함께 해줬습니다. 아~ 어쩐지. 야. 지금 밴드가 뒤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뒤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림이 막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밴드의 맞아. 어떤 힘도 같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서 감동을 받았고요. 그리고 하드락뿐만이 아니고 여러 장르의 노래를 맞아요. 예, 다 예, 잘하실 맞아. 것 같아서 예. 정말 예, 비전 있고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목소리 듣고 싶어. 여서 불렀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17호 가수님이 자녀분이 있다면 안 일어날 수가 없겠어요. 아침에 기상노래로 기상노래로 네. 야 지각은 안 하겠네요. 혹시 가정 있으신 결혼하셨나요? 네. 아. 네 저희 팀의 드러머가 저희 남편입니다. 아. 어쩐지 드럼이 제일 잘 들리더라고요. 멋있다. 로맨틱하다. 이번 주 드럼도 남편분이 해주신 거잖아요. 네. 아 이거 한마디 메시지를 다 해야지. 그래도 첫 그건데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. 어.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갈게. 빨리 보내드리자. 어, 한 번 더 소름을 돋게 하셨어요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앵콜 앵콜 앵콜. 아 반전이었다. 충격이었다. 제대로 맞았다. 어 후련하네. 갑자기 그런 생각 든다. 17호 가수님은 싱어게인 동안 얼마나 많이 또 멋있어질까? 그렇잖아, 그 모습이 쫙 또 네. 멋있어질 거 아니야. 너무 기대돼. 야, 제아의 고수 지금 만만치 않은데, 재밌는데? 지금? 네. 죽인다. 대박. 아니, 전이 죽인 거 아니었네. 이따가 좀 따뜻한 물 마셔. 밥도 빨리 먹지 말고 밥이 차가지고 체할 수 있어. 떨어져 죽여버릴 거야. 자존심이 있지. 알아? 홍삼 하나 갖다 드릴게요. 먹을 나이야. 뭐가 지금? 걱정하지 마요. 그동안 했던 게 있는데. 안 떨면 돼요. 지금 우린 안 떨리잖아. 응. 잘하려고 하지 마. 그냥 해.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. 파이팅. 응. 우리 언니예요. 아 언니. 저도 언니라고 할래요. 파이팅. 아 몰라. 그냥 할 거야. 자 제아의 고수요. 다음 가수 나와주세요. 자 다음 가수는 34호 가수님입니다. 센스가 있다. 어 일단 스타일이 좋으셔. 과연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. 나는 어? 희열 부인? 희열 부인이었던 가수다. 나 이럴 줄 알았어. 어떡해. 결국은 이런 날이 왔어. 아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. 나는 희열 부인이 어떤 가수다. 자, 언제입니까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많이 달라졌네. 잘 지냈어? 아니 근데
이게 무슨 말이에요? 희열 부인이었다는 게. 아, 제가 고등학교 때 유희열님 엄청 팬이었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희열 부인 이렇게 불렀어요. 근데 저는 진심으로 음악도시 기억하시죠? 예. 엄청 들었어요. 제가 라디오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음악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. 아, 유희열 심사위원장님의 라디오를 듣고 네, 거기서 계기가 돼서? 엄청 운명 같은 분이세요. 예. 자, 근데 어쨌든 그런 분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많이 더 긴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혹시 싱어게인을 나오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? 제가 재즈클럽에서 연주를 해요. 그런데 좀 울컥한데 어떡하죠? 재작년에 그냥 문득 공연을 내가 몇 번이나 했지 하고 세어보니까 거의 300번을 했더라고요. 거의 300번의 공연을 했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모든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. 그런데 생계가 되지 않잖아요. 제가 뮤지션으로 살기로 한 이상 사실 월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40대잖아요. 네. 40대 여성 뮤지션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. 제 노래를 들어주는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에게 확인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게 저한테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. 한번 쭉 둘러봤어요. 모두가 우리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. 알려지지 않은. 그 훌륭한 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. 이분들이 제아의 고수를 남지 않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. 나 눈물 날 것 같아. 그래서 좀 그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하고 무명이 힘든 이유는 음악을 못해서라기보다 음악을 못하게 될까 봐요. 음악을 계속하려면 무명이 아니라 유명해져야 되니까. 벌써 누르고 싶어. 고수일 것 같아.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
하겠습니다. 공연을 해버리시네. 와. 진짜 와. 아 오늘 제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소름 너무 많이 돋아가지고. 잘하는데. 와 진짜. 그치 다르지. 머리 다르지. 잘했어. 원로 처음이야. 야 진짜 지금 2연속 올로깅 처음이거든요. 아 지금 제아의 구수조 뭐예요 지금 왜? 어떻게 된 겁니까? 와 진짜. 아 소름 돋았어. 감사합니다. 이런 리듬 타시는 분도 처음 본 것 같은데. 진짜 말 그대로 샵싸우 가수는 제아의 고수네요. 진짜 고수. 아, 와 감사합니다. 미쳤다 말이 안 된다. 어디 계셨지? 윤동신 선생님은 거의 들어가자마자 누르신 것 같은데. 노래 한 네 음 정도 듣고 눌렀던 것 같아. 그리고 눌렀습니다. 이분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거기서부터 왔고 눌러놓고 그냥 즐겨보자 한번. 아티스트랑 관객이잖아요. 관객과 이미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맡겨보고 싶었어요, 저를. 근데 그 믿음을 몇 배 증가시켜 주셨고 이렇게 그루브랑 목소리 톤이랑 모든 게 완벽했던 어떤 이런 무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뭘 말할 게 없어요. 네. 정말 멋있어요. 우리 해리 심사위원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아 일단 너무 저를 막 잡고 흔들어 제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배가 너무 고파요. 울렁울렁을 너무 해가지고 왜 배가 고파요 자꾸? 기력이 예. 너무 이게 긴장했다 풀렸다 이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고 약간 회초리 같은 걸로 뺨을 한 대 딱 맞은 진짜 딱 따갑게 맛 좀 봐라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니 진짜 처음 봤어요. 그냥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이선희 심사위원님. 요즘에 우리가 센 언니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이 34호님은 노래에 맞춤 아는, 노래 해볼 줄 아는 진정한 센 캐릭터가 아닌가, 센 언니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어요.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. 센 언니. 언니 멋있어요. 저보다 어리신데 언니라고 멋있으면 언니니까 너무 좋았어요 언니. 34호 언니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냥 끄듬을 그냥 안 불러버리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서 오는 그 희열이 언니 언니 사랑해요.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못 보던 유형의 그 뮤지션이 나와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보컬도 처음 보고요. 이런 느낌도 처음 보고 재즈 보컬인지 무슨 보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 보는 이 보컬리스트가 나와서 싱어게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정말 기대됩니다.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. 와 언니 잘 가요. 팬이에요. 언니 너무 멋있다.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. 찾아오기. 와, 나 진짜 와 충격적이다. 와.